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찾아가죠.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이런저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이 해결될 줄 믿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마지막 방법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놓고는 기도했다고 하나님 왜 나 기도 안 들어줍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참 이렇게 한 단어가 있는데 과부가 나와요. 이 당시에는 이 과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 비천한 자, 보호가 필요한 이런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과부란 과자만 들어도 온몸이 쭈비쭈비 돼요. 싫어요. 그게 그렇게 싫대요. 예. 그런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혼자 사는 게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차라리 요즘은요, 더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더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란 단어를 나에게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시대 이제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가장 어렵고 사회적으로 돌보아야 할 대상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남편을 잃어버리면 살아가기가 막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 과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과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로 3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대.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이 어렵게 사는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수가 생겼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이걸 어디 가서 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재판장은 재판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악한 사람이라는 그 시대의 속담적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멋대로 재판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한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절대로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을 찾아갔죠?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한 불쌍한 한 여인의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에는 어떻게 했대요? 들어주었죠. 그래서 왜 들어주었을까요? 예, 4절로 5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보면은 얼마간 듣지 않다가 처음에는 예상대로 안 들었어요. 들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안 들어줬는데요. 어제를 보시면은 자 어째서 들어줬는가 하면은 이 과부가 나를 뭐하니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는 건 정신을 혹 빼는 거예요. 너무 짜증스럽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해요. 자 어떻게 귀찮게 했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늘 와서
늘 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나를 늘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그 늘 오는 그 사람이 너무 귀찮아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를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너무 섬겨요. 왕처럼 섬겨요.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맡기면 아이를 하루 종일 봐줘요, 제가. 유치원 보모처럼. 맡아주면 엄마는 가서 일 보고 오라고 그러고 또 그 아이가 아프면 병원 가면 제가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요. 그 집안의 대소사를 저는 다 해줘요. 진짜 두 말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해산할 때 대해서 아빠도 없는 그 산모를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저기 아기까지 낳을 정도로 그렇게 온 전도 대상자 몇백 명 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우리 가족보다 더 열심히 이제 돌볼 정도로 지극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마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열려요. 영접을 시키면 잘 따라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영접기도 잘 따라하죠. 그거는 그 이전의 과정에 다 생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를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 반드시 교회에 올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주일이면 모시러 가요. 주중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하면 처음에 영접하고 너무 좋으니까 네 하죠. 근데 이제 주일 그 사이에 며칠 지나면서 마음이 어때요? 싹 바뀌죠. 쉽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약속한 대로 이제 찾아가면은 집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중에 가요. 어디 갔어요? 큰 집에 갔다. 이번 주에 또 갈게요? 가면 없어요. 또 주중에 가서 왜 어디 가셨어요? 하면 작은 집에 갔대요. 이번에 또 갈게요? 해서 이제 계속 가는데 저는 진짜 어떤 한 집에 50번도 넘게 이제 찾아가면서 올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면은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매주 어디 온 식구가 어디 외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서 제가 띵동하면 딱 보고 나 같으면 없는 척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전화하면 또 없는 척해요. 그렇게 수없이 수없이 매주 지나가면 이제 없는 척 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띵동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 왔는가 싶어서 잠깐 이제 긴장을 놓는 사이 문을 확 열었는데 어때요? 제가 있잖아. 어머, 수희 엄마. 막 이러면서 나 미치겠다. 지겨워, 미치겠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 내가 정말 지겨워서 내가 교회 가준다. 그렇게 해서 정말 번거롭게 해서 자기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이제 괴로워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복받은 거죠, 그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네 소문났어요. 저 사람한테 잡히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번거롭게 했더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사람도 앞에 있는 그 번거롭게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의 청을 안 들어주기가 어려운데 이 누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어찌할 건가? 하물며 이렇게 이제 나가죠.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참 불쌍한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옳지 않은 나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사연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밤낮으로 귀찮게 하면서 그냥 번거롭게 하면서 들어달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저 재판장이다. 재판장이 비록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저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의 권세로는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죠? 저 사람 인성으로 봐서는 안 해줄 거지만 그 열쇠를 쥔 권세가 저 사람에게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부탁을 하고 번거롭게 하고 밤낮으로 날마다 찾아가서 쫄랐어. 드디어 그 인재를 해결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간 이 사람 그 재판장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때요?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강청하지 않는 건, 끈질기게 요구하지 않는 건, 주님 앞에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갑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제 이전에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살 때 수많은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데 한 20년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이전에 모두가 불법으로 있을 때는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뭐냐면은 합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불법을 뭐 이제 정책이 여러 가지 없고 막 이제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제 상담해주고 고충 해결해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부탁하는 게 목사님 내가 불법인데요 이 합법으로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때 내가 계속 뭐 어떻게 합법 이 사람 해달라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게 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막 온 데를 또 찾아다니다가 또 왔어요. 목사님 정말 좀 해주세요. 여기 법무부 지정이잖아요. 법무부 직원한테 좀 뒤로 이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돈을 뒤에서 집어주면 이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다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아 참 어렵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정말 합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데를 다 다니면서 여기서 합법으로 해달라. 여행사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어휴, 세상에 그걸 해결해준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유, 이렇게는 해결해주는 사람인데 저 교회에서는 이것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군지런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얼마가 든다. 내가 법무부 직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를 주면 내가 해결해주마. 해서 이 사람이 그럼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해서 얼른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1년 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 사람한테 준 돈 좀 받아주세요. 돈 받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내가 그 돈이 더 든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해. 더 줬어요. 왜냐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더 달라고 해서 줬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신고해라. 신고해라. 그랬더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신고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신고하면 어떡해요?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신고해서 내가 원수를 갚을까? 아니면 이 돈 그냥 없는 돈으로 쳐버릴까? 어떤 게 좋아요? 없는 돈으로 치는 게 낫잖아요. 그 사람 그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사라졌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돈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 열성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 상대방을 잘못 찾은 거죠.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한 거는 우리 동포들, 우리 성도들 그 열성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진짜 끝내준대요. 뭐 하나 문제 있으면 이 사람이 대답하면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또 혼대를 된다 할 때까지 다 다닌대요. 그래서 그 열성과 그 집념이 대단하다고. 네, 그래서 야, 이 한민족의 이 대단한 끈기와 집념이 우리 동포들에게 있구나 싶어서 제가 그 열성과 집념과 끈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열성을 상대방을 잘못 찾아서 잘못된 곳에 그 열성을 쏟고 돈을 쏟고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면서 갖다 부으니까 그 돈만 다 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합법이 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살았던 분이 계세요.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참 10년 넘게 우리 한국에 계셨는데 중간에 3, 4년이 합법이고 나머지가 5, 6년이 불법이라서 10년 합법, 불법 체류자를 한번 해결해 줄 때 그게 해당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하고 지역장 하면서 참 많이 봉사를 했는데 매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불법으로 있다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법을 세상 법도 지키려 하는데 세상 법 못 지켜서 내가 불법으로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제가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한 번은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겠습니다. 못 나와도 내가 불법으로 있는 게 너무 내가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전부 다 직장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해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1월 첫 주가 되면 대장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중국 다 가기로 했는데 대장 선거에서 이분이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목사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죠? 하면서 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신세로 이제 대장을 하면서 주님 죄송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합법으로 있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 근데 마침 그 해 불법을 전체 합법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이 발표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전에 들어가서 못 날 뻔했는데 이때는 나오는 거를 제 허가 입국을 제 입국을 허가해줬잖아요. 그거를 비자를 가지고 그냥 청도에 가서 24시간도 안 되고 한 몇 시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합법을 가지고 있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갈망하는 것,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쓸데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돈만 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편안하게 재입국할 수 있게 하고 남편 들어오고 아들 들어오고 온 가족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아들이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집사님도 있으니까 아들이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일을 마치고 길에 이제 오다가 갑자기 이제 막 어떤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버스 배기 가스를 마시니까 너무 속이 콕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속이 안 좋았는데 뭐 이렇겠지 하면서 자고 일어났는데 막 어지러워서 갈 수가 없어서 병원을 응급실을 갔고 응급실에 간 결과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식도가 파열이 돼가지고 먹었던 그 음식이 폐로 다가버렸어요. 폐로 완전히 이제 독이 다 들어가지고 이 사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36일을 의식 없이 호수를 10가지를 꽂고 코에 뭐 온데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우리 아들 못 살아난다 했지만
우리 아들 살아나야 된다 해서 이 사람 늘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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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6일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중복기도 이제 기도 부탁하고 얼마나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루는 그래요.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며칠 전에 퇴원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의사는 이 사람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의식 없이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 기도하고 그 사람이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과정에 이분이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가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속였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요. 막 그렇게 눈물로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눈물 콧물이 쉴 새 없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예요. 이래요. 밤낮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충했는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해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울은 그 불치병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그냥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거의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만이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해줄까? 뭐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는 거 많던데 하나님 안 될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한 많은 세상에서 이 문제 많고 풍랑 많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느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꼭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뭐 신유의 언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자들은요 영이 혼탁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중사랑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어디 가서 뭐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뭐 어디 가서 기도받아서 나왔어요? 주님 앞에 기도, 직접 기도하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예,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직접 소통해요. 우리 주님 부르면 주님 바로 들으세요. 바로 이야기하시고 오냐 그래 잘 있냐 나도 잘 있다 무슨 이야기냐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 앞에 직접 1대1로 나아가서 예,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밤낮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천국 가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믿음 붙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 있는 표시를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고 믿음 있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중심에 있음을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